보국 보훈의 달 6월의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해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요양원이 있습니다. 예우차원의 시설인데 매년 적자에 코로나 이후 사회적인 관심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경남에서는 유일한 김해 보훈요양원의 현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아흔 6.25 참전 유공자인 이정우 옹은 지난해 10월 김해 보훈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50년 넘게 이어진 허리 통증. 이제 왼쪽 다리까지 불편해져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 보훈 요양원까지 왔습니다. 24시간 지내고 있는 이곳은 이제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왔습니다. 왔는데 나는 뭐 불만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오히려 선생님인데 하나하나 오늘 또 우리 목욕 했는데 하나하나 속에 말려 목에 거기에 속에 인사하고 싶지. 참 친절하고 잘합니다. 국가보훈부의 정책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요양원은 수원과 대구, 대전 등 전국에 8곳, 경남에는 김해에 있습니다. 200명 정원으로 국가유공자라면 우선 입소가 가능합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돌보고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원 가까이 적자입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도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래된 시설 개보수나 최신 의료 장비 도입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기준보다 많은 인력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수지 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사회적인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꾸준히 이어지던 후원이나 위문은 코로나 탓에 더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김해 진례중학교 학생들이 6.25에 참전한 어르신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주긴 했지만 최근 한 달간 이게 전부입니다. 좀 더 시설을 확충해서 보훈병원으로 등급을 좀 올려서 이 경남에 계신 분들이나 김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격에 맞는 그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한다는 뜻의 예우. 80에서 90대인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에게 예우할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호국 영웅들을 위한 관심은 때를 가리지 않고 절실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